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불교 회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불교 회화는 불교의 교리와 가르침을 표현한 그림으로 우리나라 회화 중에서 가장 오래된 분야입니다. 불교 회화는 불상처럼 불전에 걸어놓고 예배를 올리기 위해 부처와 보살을 그린 불화 또는 태화를 말하지만 넓게는 불전의 안팎 벽면을 장식하는 다양한 그림이나 경전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그려진 그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화는 부처와 보살을 그린 그림, 수행자의 모습을 그린 나한도, 불법을 수호하는 신들을 그린 신정도 등 다양한 대상을 그렸습니다. 불교 회화는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부터 존재했으며 서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석탑, 고분 벽화 등으로 유추해 볼 때 우리나라 회화 수준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생각되며 일본 호류사 벽화를 그린 당직, 황룡사 금당의 늙은 소나무를 그린 솔보 등 그 이름을 떨친 화가들이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도 불화는 많이 그려졌으며 국보 218호인 아미타 삼존도를 비롯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수준 높은 고려시대 불화들이 아직까지 예가 좀 남아있습니다. 대부분 전국 사찰이나 민간이 소장하고 있으며 중앙박물관에서는 우리나라 회화의 한 분야로 불교 회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대표적인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불교 회화는 예술품으로서의 아름다움도 지니고 있지만 종교적 목적을 위해 제작되었기에 일반적인 감상용 그림과는 다르며 따라서 불교에서 설하는 어떤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등을 아는 것은 불화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불화에는 그림이 제작된 배경이나 후원한 사람들, 그린 사람들 등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 당시의 사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불교 회화는 추상적이고 심오한 불교의 세계를 눈으로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삶과 신앙을 담은 귀중한 문화적 예술적 자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불교 회화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